시연이 뒤에 6입니다. 어떤 내용 배웠나요? 무엇인가 게임이네. 개수 묻고 답하게 했습니다. 아닌가요? 개수 묻고 답하게 했죠. 그래서 How many carrots are there? How many carrots are there? 자, 그래서 how many carrots의 뜻은 그러면 책이 몇권 있는지 궁금하면 How many books? How many books are there? how many books are there? 이렇게 하면 될까요? 책이 몇권 있나요? There? 아이들이 몇 명인지 궁금하면 many children are there? How many children are there? 선생님, 여기 how many books, how many carrots인데 왜 how many children's가 아닙니까? children's는 s 붙인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책이 한권 있을 때 뭐라 그래요? 당근이 하나 있으면, 아이가 한명 있으면, 어 차일드. 근데 어 차일드는 두명 이상 되면 그때부터는 children이 돼야 된다. 여기다 s 이런 거 붙이지 않는다. 이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G가 몇 마리 있는지 궁금하면. How many mice are there? 쥐가 몇 마리 있나요? mice는 단수형이에요, 복수형이에요. 이거 생쥐 한 마리는 영어로 뭐라 그러나요? 어, mouse. 이렇게 여럿으로 표현하지 않는 애들도 있다. How many 뒤에 셀수 있는 이름씨의 복수 형태라고 합니다. 여럿의 형태를 표현해주면 개수 묻는 표현. 자, 이것도 중요하니까 설명해야 되는데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예, 그래서 당근 몇 개가 있나요? How many carrots are there? 사람들은 영어로 뭐지? 그러면 사람들이 몇명 있는지 궁금하면 people 불규칙 복수형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단수 형태는 단어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얘기고요. 단수형은 사람 한 명은 뭐라 그런다? A person. 오케이. 그래서 숙제 챙겨 가시고요. 이거 다음 거에 해설 있겠죠? 숙제부터 이거부터 먼저 하고 나서 그다음 해설하세요. 숙제 하고 나서 카톡으로 보내주십시오. 책이 몇 권인지 궁금하면 오케이. 물어봤더니 개수를 얘기해줬어. How many에 대한 대답은 1, 2, 3, 4, 5, 6, 7, 8, 9, 10, 100, 200, 1000. 그래서 뭐를 나타내는 How many에 대한 대답은 숫자를 나타내는 영어가 나오면 되겠죠. 됐습니까? 당근이 몇개 있는지 물어봤더니 헤이, 여기 이 녀석이 뭐라고? 첫 번째 단어가 뭐라고? 내 귀에는 이렇게 들리는데? 이거 맞아요? There are 3. 무슨 데이입니까? 데이는 There are three. There are 3. 헤이, 그래서 There are three. There are three carrots이에요. There are three carrots예요. 좋습니까? 자, 이제 there are에 대해서 중요한 거 얘기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there가 두 가지 뜻이 there가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거 알려줄 거고요. 꼭 기억해 주세요. there의 첫 번째 뜻 혹시 이거 설명해 준적 있는 거 같은데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
거기에 거기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네, 그 there가 1번 뜻, 거기에 거기로 쓰이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런 문장을 하나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I go there. I go there 무슨 뜻일까요? 나는 거기로 가다. 오케이, 나는 간다. 영어는 누가다를 붙여놓는 스타일로 말한다 했죠. 나는 간다. 거기로. 나 거기 가요. I go there. 이런 식으로 사용됐을 때 대여는 대여의 두 가지 뜻 중에 첫 번째 뜻 이런 뜻이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때는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ere에 대한 대답이다. 이게 대여의 첫 번째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은 비동사가 몇 가지 뜻이 있는데? 두 가지 뜻 중에서 함께 사용된 자, 두 번째 뜻일 때 대여는 비동사랑 함께 사용됩니다. 비동사랑 함께 사용하는데 비동사의 뜻이 뭐가 있다고요? 이다 중에서 비동사의 뜻을 뭐로 만들어주고 있다란 뜻으로 만들어주고 자기 자신은 아무 뜻이 없어. 그래서 대여라의 뜻은 거기에 있다가 아니고요. 그냥 여기까지 무슨 뜻이란 말이야? 있다라고 얘기한 거야. 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re are three carrots의 뜻이 뭐가 세개 있다, 당근이 세 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당근 세개 있습니다라는 표현은 당근 세 개가 있습니다라는 표현은 근데 만약에 뭐라고 물어봤는데, 방금 뭐라고 물어본 거에 대한 대답이었더라. 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지금. How many carrots are there? How many carrots are there? 라고 물어본 거에 대한 대답이죠. 오케이, 3 뒤에 뭐가 생략됐고, carrots가 생략됐고, there are 3 carrots의 뜻은 당근 세 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3는 3이란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영어로 How many? 3는 How many에 대한 대답이다. 그러니까 왜 3의 뜻이 3이고 How many 뜻이 뭐길래? 얼마나 많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원, 투, 쓰리, 포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자, 근데 만약에 당근이 하나밖에 없었다 치자. 당근이 하나밖에 없었으면 세개 있으면 뭐라고 했을 텐데 또 데이란다. 데이가 아니고 데어라고요. 당근이 세개 있으면 뭐라고 할 텐데 There are three carrots라고 할 텐데. 당근 3개 있으니까 there are 3 carrots라고 할 텐데 만약에 당근이 하나 있으면 뭐라고 그랬을까? 당근이 하나 있으면 뭐라고 그랬을까? 한 개가 있습니다. 표현을 영어로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일단 확실하게 고쳐야 되는 거 여기에 there are 3 carrots에서 확실하게 뭐는 고쳐줘야 돼? 일단 3는 1으로 바꿔야 되겠죠. 당근 한개 있으면 뭐라고 할까요? There are one 뒤에 생겼던 말도 넣어주세요. 이렇게? 어?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There are 아 이거 지우라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한 개가 있다는 표현이 될까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왜냐? 예. 당근 하나가 있을 때 뭐라고 그래야 돼? There is one carrot. 왜 당근 한개 있을 때는 왜이 녀석을 이렇게 바꿔줘야 될까?
원 캐럿은 안만 길어봤자 뭐야? is랑 같이 쓰는 be 동사는 뭐야? 3 캐럿은 안만 길어봤자 뭐야? day랑 같이 쓰는 be 동사 뭐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가 있다라는 표현할 때는 there 뒤에 be 동사를 쓰면 되는데 there 뒤에 is가 오면 뭔가 한계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there 뒤에 are가 오면 여러 개가 있다고, 최소한 두개 이상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there is를 써서 표현해야 될지 there are를 써서 표현해야 될지 구분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개수 묻고 답하기 가보겠습니다. How many mushrooms are there? How many mushrooms are there? 당근 셀수 있어 없어? 뭐라고? 헤이, 버섯 셀수 있어 없어? 있으니까 이렇게 무슨 형태? 복수 형태로 물어본다. 됐습니까? 헤이, 그랬더니 They are fine. 또 발음 엉망진창으로 한다. They are fine. 뭐 자꾸 데이야 데이는 이거 구분 안 할래? 어? There are five 이렇게 그러면 뭐 There are five mushrooms 이 대답 듣고 싶어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래서 How many mushrooms are there? 있다, 여러 개가 있다. There are, 여러 개가 있니? Are there? How many mushrooms are there? There are five mushrooms. 오케이, 만약에 버섯이 한개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There is one mushroom. 하든지, 또는 there is on mushroom 하든지 이러면 한계가 있다는 표현이겠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How many potatoes are there? How many potatoes are there? Potato 무슨 씨야? 이름 씨면 문장 속에 쓸때셀수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봐야 되고 감자 셀수 있는데 한개 있을 것 같아, 두개 이상 있을 것 같아. 있을 것 같으니까 How many potatoes라는 복수형으로 물어보고 또 There are nine. 자꾸 데이란다 여기 데이가 도대체 어디 나오나 There are There are nine nine. potatoes 한개 있으면 뭐라 그런다고요? There is a There is a potato 한 개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쓰기 시험 잘 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